홍천군이 컴퓨터로 팩스를 보내는 전자 팩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종이와 토너 사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천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로 전송된 팩스를 확인해 스팸 팩스 등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출력이 필요한 것만 인쇄합니다. 또 접수된 팩스 민원도 컴퓨터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 바로 전송합니다. 전자 팩스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송된 팩스 문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민원 서류는 복사하거나 인쇄해 팩스로 전송해야 했는데 이 같은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문서를 인쇄해서 팩스로 송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자 팩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서를 인쇄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기계식 팩스를 이용한 업무 처리가 전자 팩스로 바뀌면서 종이와 토너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자원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쉽게 재전송을 할 수 있고 송수신한 문서의 이력과 통합 관리도 가능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복사용지나 그리고 팩스기 토너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또 직원들의 팩스기를 이용하는 그 시간적 절감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홍천군은 이번 전자팩스 도입으로 1년에 A4 용지 19만 2천 장과 토너 37개 등 모두 1,3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는데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